석탄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한국남부발전이 하동 대송산업단지에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탄발전으로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은 이주 대책부터 세워달라고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하동빛 드림본부의 석탄화력 1호기부터 6호기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대신 LNG 발전소를 짓게 되는데 이 가운데 2, 3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 위치가 하동 대송산업단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발전 용량은 1기가와트, 준공 예정은 2027년입니다. 관건은 하동군의 동의 여부인데 전임 윤상기 군수가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한 사안이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군과 또 발전소 간에 이렇게 협의해왔던 사실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중을 하되 향후에 광양이나 진주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하동 군민의 일원이 되어서. 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소음과 대기오염 피해 때문에 집단 이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발전소 신설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주 문제는 별도고 또 발전소는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는 본다요. 우리 죽기 전에 좀 그래도 뭐 좀 이주라 가서 살아보나. 환경단체와 석탄 피해 대책위도 발전소 신설은 대기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또 다른 민원을 부를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광양만권은 이미 대기오염이 누적 심화되어 있는데 이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환경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철회돼야 된다. LNG 발전소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